작년 12월 인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 두 명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게시글을 보면 남학생들이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해요. 딸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 때문에 가해까지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가해자들이 소문까지 내서 집도 급매로 팔고 이사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는 별개로 학교 측은 앞서 지난 1월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요. 내려진 처분은 출석 정지 3일, 강제 전학 조치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초등등교육법상에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을 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막말로 살인을 했더라도 학교는 퇴학을 못 시켜요. 최고의 조치가 전학이에요. 가해 학생들이 전학 조치된 중학교 학부모들은 전학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까지 나선 상태인데요. 이들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서 소년법 특례 적용 대상자들이고요. 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스쿨미투 기억하시나요?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2018년 다니던 학교의 성폭력 실태를 SNS로 공론화했던 A양. 수업 중간에 이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손이. 막 갑자기 어깨를 끌어안고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는데 막 볼이나 이마에 뽀뽀하고. 사실 어깨를 잡는 것까지만 해도 성추행을 못 느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애들한테 뽀뽀하기 시작했을 때. A양의 용기 덕분에 성비위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지만요. 이런 일은 집안에서 끝내라는 말이 있다. 학교에도 학교 내에서 끝내서 됐다. 나는 이렇게 외부로 알려진 거에 대해 되게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은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해 교사는 최근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한 상황인데 A양은 스쿨미투 후유증으로 인해서 진학한 고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스쿨미투가 벌어진 학교 지금까지 100여 곳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피해 학생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가해 교사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PD수첩에서 이런 학교 내 성폭력 실태를 재조명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MBC에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관리 최우선으로 잘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